오늘은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인을 통하여 특별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보다 앞서가기를 원하고 유명자,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명인이 아니라 유명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기도 원치 않게 소심하고 무명인,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도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온이 유명인 큰 용사가 된 이유를, 까닭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의 기업체나 정부가 찾는 그런 스펙을 가진 인재를 골라 사용하여 일하신다면 아마 예수님은 사람을 잘못 선택한 실패자라고 해야 할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개천에서 용이 안 나 라는 이야기의 장소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부가 4명 이상이었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 열혈당원, 학문이 없는 촌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누구 하나 똑똑하고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능력의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누구나 유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어찌 보면 주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그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경을 13권을 기록하는 일에 여러분 들어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 기도온이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온이 사사로 쓰임받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는 평상시에는 백성 중에 거하며 살던 사람이지만 유사시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들의 권능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신의 심판을 대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러 사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많았으며 겁이 많고 소심한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무명자를 유명자로 부르시고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쓰시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제일 작은 집안의 출신이었고 그의 가족이나 그의 배경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1절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밀을 타작하려면 마당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밀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집도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이런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은 기드온의 현재만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닌 그의 미래를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과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반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개바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장차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었고 그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시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자녀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당신은, 장차 너는 인물이 되리라, 큰 용사가 되리라, 여러분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말이 씨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반석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지금은 나약하지만 너는 강한 용기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장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축복했던 대로 기도원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이 너를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은 미디안 족속이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무명한 사람이지만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기소침했던 기도원에게 이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확신을 잘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겁장이었지만, 내성적이었지만,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해방되고 큰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확신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믿음이었어요.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볼품없고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재,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크고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선교사와 목회자와 과학자와 기업인과 사회사업가, 여러분 나라와 세계를 짊어지고 갈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의 자녀들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부족하지만, 뛰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굽어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나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만을 보면 상상하기 어려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역전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의 은혜예요. 역설. 그래서 성경은 역설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유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드는 일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 같으나 택하시는 거예요. 계산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계산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만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줄겨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반대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촌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나지 못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지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기도원의 고백이에요. 그는 작은 지파, 집안도 가문도 별거 없어 자기가 연약해요. 집에서도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여러분 누구와 같아요? 다윗과 같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인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도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인들과 성경의 위인들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위인들은 모두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하다, 능력 있다, 잘났다, 집안 좋다, 돈 많다, 건강하다.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이 전혀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겠어. 이런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리고렌 목사님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누구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참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갖기 위해 질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은 의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심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라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제자였어요. 도마의 그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질문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나무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을 보았다고 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까닭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질문하는 도마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주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묻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지만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미디안에서 와서 구원하라고 하실 때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원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묻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모든 일들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다 이제 어디 간 겁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14절과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확실히 믿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질문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승리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려고 질문할 때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승리하리라.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명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믿음 없다 나무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유명자로 큰 용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서 계속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여러분 높은 단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 유명자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응답의 표적을 구했어요. 응답의 표징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처럼 보여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징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해서 표적을 얻고 표징을 얻은 것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세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깨닫게 될 말씀으로, 해답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러분, 표징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한 가지 표징을 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제가 자라고 성장하는 곳은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꿈이 저에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서, 하나님, 내가 서울에 가서 살고 싶은데 서울에 사돈의 8촌까지 아무도 없으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둘째 아들을 서울에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1년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집안에 좀 인물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너가 서울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표징을 구하면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는 짜릿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신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여름 수련회 때는 일절 한 사람도 이 보충 수업을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제가 학생회 회장인데 답사도 다 다녀왔고 가야 된다고 했더니 이 대걸레 자리로 30대를 맞는 사람에게는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마 믿음을 시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맡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맡고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표징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맞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표징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수련회 때, 예, 제천에서, 수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6시간 동안 입신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표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올인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표징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응답이라고 붙들 수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광주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서귀포교회에 41살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서귀포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초교파로. 제가 9년째가 되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앞으로 20년을 더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올해 안에 저에게 좀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여러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광주교회로 저를 청빙해 주시는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광주에 사시는 분 한 분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광주교회 한 분도 알지 못해서 저는 무명자입니다. 섬에서 9년 동안 목회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오는 과정을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부목사로 갈 때 이력서 한번 낸 거 말고는 언양교회 청빙, 서귀포교회 청빙, 광주교회 청빙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이력서 한 장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전환점에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식으로도 기도하세요. 작정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많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 응답의 말씀을 가르쳐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유명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말하면, 요청하면, 기도하면, 엎드리면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큰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 외국에서 주문한 굉장히 비싼 약 20억 원짜리 기계가 그 회사로 들어왔어요. 그 회사는 비싼 기계가 들어오면 고사를 지내는 것이 전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최근에 예수 믿었다는 것을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고사를 지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부인을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된 분입니다. 당시 이 집사님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괜히 신앙 응원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표징을 구했어요. 이번 주에 출근해서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갈 텐데
아버지가 회사 이야기를 먼저 묻지 않고 가족, 특히 손자들 이야기를 물으시면 고사를 지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징을 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이 집사님이 출근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생전에 그런 말 안 하시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손자들 이름을 부르며 잘 지내냐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야 하나님의 표징의 응답이구나 라고 알고 아이들의 안부를 다 전하고 그리고 고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고사는 너가 불참해도 좋다.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사를 지내지 말자. 그 결론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그 부모님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간구하는 이 집사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너스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큰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질문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표징을 구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